예, 2022년 6월 15일입니다. 해서 또 프로젝트 진행과 관련해서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려고 합니다. 해서 지난 몇 달간 제가 뭐 이런저런 얘기들도 좀 쓰고 얘기를 하고 좀 개발과 상관없는 얘기들을 좀 했었는데 저는 사실 개발자잖아요. 개발자긴 한데 책을 하나 썼어요, 사실. 책을 썼는데 이 책의 내용하고 상당히 이 우리 개발하는 내용하고 좀 겹치는 부분도 있고 뭐 그랬습니다. 그래서 책 쓰느라고 지난 몇 달간 시간을 좀 비웠어요. 책을 쓴다는 말 좀 좋은 말로는 집필을 한다고 표현하죠. 집필. 원래는 제가 한 두 달에서 석 달 정도면 마칠 거라고 생각을 했었는데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요. 그래서 한 네다섯 달 정도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금 일단 마무리를 했습니다. 마무리를 했고 다시 이제 또 개발 관련해서 강좌 녹화 이렇게 진행을 할 거예요. 다시 생각보다 한 두 달 늦어졌어요. 책을 어떤 책을 썼는지 혹시라도 궁금해할 사람이 있을지도 몰라서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리얼타임 코리아 들어와서 보시면은 왼쪽에 메뉴가 쭉 있어요. 메뉴가 있는데 여기 있는 내용들이 사실상 이번에 제가 쓴 책들의 내용들입니다. 내용들이고 그 중에서도 특히 이 여기 새로운 메뉴 어디 갔나요? 새로운 메뉴 한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RTK 도시라고 하는 메뉴가 있죠. 요 메뉴하고 그 밑에 또 RTK 도시에서 건설 컨소시엄 쭉 나와 있고 뭐 기축통화 얘기도 있고 BRI 플랜에 대한 얘기들도 쭉 나와 있어요. 분량이 상당히 많습니다. 그리고 도시 운영 체제. 도시 운영 체제가 뭔지 해서 이렇게 꽤 많죠. 쓰다 보니까 책이 이렇게 두꺼워질 줄은 몰랐어요. 쓰다 보니까 굉장히 좀 두꺼운 책이 되어버렸는데 책의 요약은 여기 한국의 현재와 미래 그리고 RTK 도시 요 페이지를 한번 언제 들어와서 한번 보시면 재미있는 내용이 있을 겁니다. 목차를 보면 일단 한국의 현재 내용이 좀 정리되어 있고 그리고 한국의 사회와 산업 인프라 각각의 인프라의 현재 상태 현재의 장단점 장점과 단점 입법과 사법 뭐까지 다 다루고 있어요. 그래서 외교 뭐 윤리 육아 복지 인프라까지 우리나라에 있는 모든 인프라들을 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내용을 책을 보시면 이렇게 한 문장 문장마다 이렇게 이 왜 이런 문장 하나의 문장이 있으면 이런 문장을 이 나오는 어떤 근거라고 해야 되나요? 근거자료 혹은 참고자료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참고자료가 다 있습니다. 어떤 경우는 문장 하나에 참고자료가 3개, 4개가 들어가 있는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쓰는 것이 아니라 한 단어 하나하나, 한 문장 하나하나도 다 기본적으로 데이터를 가지고 책을 썼어요. 그래서 참고한 자료가 제가 다 헤아려 보진 않았습니다만은 대략 1000개 정도 이상은 참고를 한 것 같아요. 기사나 논문이나 다 1000개 이상 참조를 해서 그래서 한국의 지금 현재의 위치 산업 인프라라든가 뭐 교육 인프라라든가 이런 것들을 쭉 정리를 했습니다. 그래서 결론도 다 냈어요. 그러니까 교육 인프라 같은 경우 지금 한국의 교육 인프라가 어떤지 그러니까 국제적인 평가 또 어떤지 그리고 국내에서의 평가도 어떤 것이 있고 그리고 교육 인프라의 장점과 한국 교육 인프라의 장점과 단점은 또 뭐가 있는지 그것도 다 자료를 가지고 다 데이터가 있어요. 그냥 다시 얘기한 말씀드립니다만 그냥 생각나는 대로 쓴 것이 아니라 다 한 문장 한 문장 다 데이터를 가지고 썼습니다. 책이 두꺼우니까 참고한 데이터가 굉장히 많아요. 제가 봐도 정말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결론도 다 이렇게 냈어요. 교육 인프라의 경우에는 이렇죠. 이런 결론을 내릴 수가 있고 그리고 그다음에 뭐 IT와 통신 인프라 같은 경우도 한국의 IT 통신 인프라가 어떠한지에 대한 각국의 평가라든가 그리고 이 데이터 같은 경우도 특히 그래프나 이 도형을 꽤 많이 참고를 했습니다. 상당히 재밌을 거예요.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한국의 IT 인프라가 가지고 있는 장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단점은 또 무엇인지 단점이 없을 수가 없잖아요. 단점은 무엇인지도 또
정리를 다 했어요. 그 결론 파트가 다 있습니다. 이렇게 짤막짤막 요약을 한 거예요. 그리고 화폐 금융 인프라, 우리나라의 은행이라든가 뭐 정권 거래소라든가 보험이라든가 이런 것들에 대한 정리, IMF의 평가라든가 루이트라든가 이런 것들의 평가 또 있고, 의료 인프라, 의료는 뭐 하여튼 뭐 얘기하다 보면 상당히 깁니다. 무엇보다 이런 얘기는 이 그래프들을 한번 잘 보시기 바랍니다. 상당히 재밌는 그래프가 많을 거예요. 제가 여기 있는 그래프들이라든가 이것들은 제가 참고한 문헌들에 포함되어 있는 그래프들만 일부 뽑아서 재밌는 것들만 따로 이렇게 첨부를 해뒀습니다. 그래서 교통물류에서 입법, 사법, 행정까지 다 정리돼서 상당히 재미있었어요. 주거 인프라, 우리나라의 주택 문제, 주택 문제에 대해서도 각국의 평가, 이코노미스트라든가 IMF의 평가가 어떤지, 그리고 주택 정책을 잘하고 있다는 나라, 싱가포르 같은 경우죠. 이런 나라들은 어떻게 하고 있고, 이런 나라들과 한국의 차이점은 무엇이고, 그리고 한국의 주거 인프라의 순위, 이런 것, 국제적 순위가 어떻게 되고, 그리고 주택 정책을 다른, 그러니까 국제기관에서는 어떻게 근거하고 있는지 등등, 그리고 또 결론도 다 내고 있어요. 다 짤막짤막하지만 다 결론이 다 있습니다. 시장 인프라에 대해서도 결론이 있고, 한국의 시장이죠. 시장 시스템, 기업과 산업 인프라에 대해서도 결론이 있어요. 그리고 다 이런 식으로 다 구성을 했습니다. 상당히 내용이 방대해요. 방대한 요게 지금 요약본입니다. 그러니까 책의 요약본만 하더라도 꽤 방대합니다. 그래서 행정 인프라, 우리나라 행정부죠. 행정부에 대한 국제기관의 평가도 있고, 그리고 우리나라 행정부의 경쟁력, 그것도 다 평가하는 기관들이 다 있어요. 평가하는 기관들이 봤을 때 우리나라 행정부의 경쟁력이 어떤지, 그리고 또 결론도 다 있습니다. 결론도 다 있어요. 우리나라 행정부의 현재와 미래에 대한 결론을 한 문장으로 혹은 두 문장으로 다 결론을 두고 있습니다. 물론 그냥 하는 말이 아니고 다 근거를 가지고 데이터를 가지고 말씀을 이렇게 정리를 한 거예요. 행정부 내용도 있고, 그리고 사법부와 입법부도 있죠. 입법 인프라, 우리나라 국회 입법 인프라에 대한 각국의 평가, 국제 평가기관이 우리나라 입법부를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그리고 우리나라 사법부도 있죠. 사법부는 또 국제기관이 어떻게 평가하고 있는지, 예? 그리고 기존 우리나라 사법부의 장점은 무엇이고 단점은 무엇인지, 그리고 예를 들어서 순위도 다 있어요. 우리나라 사법부가 이런 측면에서는 세계 몇 등이고, 요런 측면에서는 몇 등이고, 이렇게 다 나와 있습니다. 이것도 제가 점수 매긴 것이 아니라 요런 것들만 전문적으로 하는 국제기관들의 데이터예요. 그런 데이터들 정리를 해서 또 결론도 다 있습니다. 또 두 문장, 우리나라 사법부가 현재는 이러하고 그럼 미래는 어떠해야 될 것인지에 대한 나름대로의 결론들이 있어요. 해서 상당히 많은 내용입니다. 상당히 많은 내용이고, 무엇보다도 이 그래프들 하나하나를 상당히 신중하게 제가 골라서 이렇게 정리를 해뒀습니다. 이것이 이번에 제가 몇 달 동안, 지난 한 4, 5개월간 제가 정리한 책이에요. 제가 정리한 책의 요약본입니다. 요약본인데, 한번 우리나라 사람들, 우리 한국이잖아요. 여러분들도 한국인이고 저도 한국인이고 또 우리 개발자죠. 개발자가 보는 관점에서의 우리 한국의 모든 인프라, 국내에 있는 모든 인프라를 다 다루고 있습니다. 다 다루고 짤막짤막하게 정리되고, 국방까지 외교까지 다 다뤘습니다. 다 다뤄서 정리됐습니다. 상당히 재미있는 작업이었습니다. 굉장히 저도 몰랐던 부분들을 이번 기회에 많이 알게 됐고, 여러 가지로 유익한 시간이긴 했는데, 의외로 시간이 좀 많이 지나갔어요. 한 두세 달이면 될 줄 알았는데 꽤 한 네다섯 달 정도 지났죠. 그래서 다시 이제 마무리하고, 지금까지 작업했던 거 마무리하고, 이전에 개발 관련해서 강좌와 또 개발 코딩 하는 걸 연속으로 진행을 할 겁니다. 자, 그리고 하나, 이번 책을 정리하면서 제가 지난 몇 달간 우크라이나 전쟁과 관련해서 몇 가지 말씀을 드렸던 게 있었죠. 첫째, 우크라이나는 미국과 중국 간의 대리전입니다 라고 얘기를 했었고, 그리고 이건 동화전쟁이라고 됐었고, 그리고 돈바스 지역을 중심으로 해서 DMZ, Demilitary Zone이죠. 이게 만들어질 것이라고 얘기를 했고,
양측 모두 인명피해가 많은 전쟁이 터지기 전에 제가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이런 얘기를 할수 있었던 것들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 조금 전에 본 것처럼 정말 많은 데이터를 보고 그 데이터를 기반으로 판단한 겁니다. 정말 많은 데이터를 봤을 때요. 책을 쓰느라고, 책 준비하느라고 굉장히 많은 데이터를 봤는데 결과적으로는 보니까 요걸 이렇게 다 맞춘 사람은 어쩌면 우리나라에 저밖에 없는 것 같아요. 제 생각입니다만은 제가 우리나라 언론을 안 봐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언론만 봤을 때도 예를 들어서 지금 어떻게 되나요? 우크라인과 프론트라인에서 가능하면 오늘 날짜로 볼까요? 해서 테스트 24hours 지난 24시간 동안에 프론트라인이 어떻게 되고 있는지 이런 정리가 되어 있는 그림들 있잖아요. 보시면 요게 돈바스입니다. 요만큼 요 라인 보이죠? 요 라인이 휴전선이 될 것이다 라고 제가 전쟁이 터지기 전에 만약에 전쟁이 일어난다면은 요걸 휴전선으로 해서 전쟁이 마무리될 거라고 예상을 했어요. 지금 딱 그렇게 됐죠. 지금 딱 그러니까 러시아가 여기 있는 이 부분이잖아요. 요 부분을 마저 점령하고 나면은 그러면은 전쟁은 끝나는 거예요. 왜 끝나느냐 하니까 우크라이나에 있는 모든 병력과 모든 군수 물자를 다 소진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나머지 땅들은 사실상 그러니까 비무장 상태가 돼버리는 거예요. 여기에 다 갈아 넣는 거예요. 그냥 갈아 넣는 겁니다. 우크라이나가 여기다 다 갈아놓고 나면 여기는 이제 키예프를 지킬 수비 병력만 좀 남아있지 나머지들은 다 텅 비게 되는 거죠. 그게 러시아가 원하는 거예요. 러시아는 여기를 점령할 생각이 처음부터 없었다고 저는 말씀을 드렸어요. 딱 그렇게 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밑에 남쪽 이렇게 되어 있는 부분, 이 남쪽은 저도 생각 못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죠? 남쪽은 아마 이렇게 여기 오데사까지 다 진행을 할 것이고 여기 있는 이 부분은 이 부분이죠. 이 부분은 딱히 필요한 땅은 아닐 것 같은데 러시아 입장에서 그래도 이미 점령을 하고 있으니까 내놓지는 않을 것 같아. 원래 계획은 요만큼인데 요만큼에서 조금 위로 조금 더 아래로 조금 더 이렇게 해야 진행을 하는 거로 보입니다. 뭐 남의 나라 전쟁을 웃으면서 얘기할 건 아니지만 일단 어쨌거나 그렇게 예상한 사람들이 아마 이렇게 돈바스의 DMZ가 될 거라고 예상한 사람들이 해외에도 없는 거 보니까 우리나라에도 아마 아무도 없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양측 모두 인명피해가 상당할 것이라고 얘기했고 그리고 러시아가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라고 얘기를 했어요. 역시 이길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 언론에서는 어떻게 보도하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인명피해가 거의 러시아의 교환비라고 그러죠. 교환비가 1대 5까지 올라갔다고 되어 있어요. 1대 5.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병사 5명이 죽을 때 러시아 병사 1명 죽는 상태까지 된 거예요. 이런 구조로 갈 수밖에 없습니다. 뭐 우크라이나 입장에서는 하지 않아야 될 피할 수 있는 전쟁, 그러니까 불필요한 전쟁을 대리전을 띄고 있는 건데 그 이유도 기회가 되면 다음에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상당히 복잡한 얘기가 밑에 있어요. 그리고 루블의 가치는 계속 상승할 것이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죠. 그래서 언제 3월 말이었나요? 3월 달쯤에서 현금이 있으면은 금을 사두라. 루블은 못 사니까 루블과 같은 금을 사두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역시나 지금 루블 가격이 엄청 올랐을 거예요. 아마 볼까요? 저는 사둔 게 없습니다만 달러 루블 익스체인지는 58.50. 와 엄청나죠. 58.50입니다. 지난 1년을 볼까요? 요렇게 됐습니다. 요렇게 이게 58.50입니다. 전쟁 전에 78이었어요. 전쟁 전에 70대였어요. 이렇게 됐는데 지금은 58.50이 됐단 말은 무슨 말이냐니까 러시아 경제가 그만큼 더 강력해진 겁니다. 옛날에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러시아산 원유 한 배럴을 뭐 한 트럭을 사기 위해서 예전에는 벤츠 한 대하고 바꾸었는데 지금은 벤츠에다가 BMW를 끼워줘야 된다는 거죠.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 되나요? 그게 예, 루블 강세의 의미입니다. 그죠? 제가 요때쯤 130이고 100이고 이렇게 왔다 갔다 할 때 금을 사두라고 했었는데 저는 돈이 없어서 못 산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때 사두신 분들은 지금 돈을 엄청 벌었을 겁니다.
자, 그리고 EU 지도자들이 IQ가 아마 80 전후일 것이다라고 제가 얘기를 했었는데, 그 얘기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이거 IQ 80이 맞습니다. IQ가 80이거나 아니면은 뭔가 깊은 뜻이 있거나, 혹은 무슨 깊은 뜻이 있거나, 깊은 뜻이 있거나 둘 중에 하나라고 했는데, 저는 설마 IQ 80이겠느냐, 뭔가 깊은 뜻이 있지 않겠느냐, 저런 바보짓을 할 때는 뭔가 바보짓을 하는 것 같지만은 바보라서 바보짓을 하는 것이 아니라 뭔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깊은 뜻을 가지고 그런 일을 할 것이라고 생각했었는데, IQ가 80이 맞았어요. 맞습니다. EU 지도자들은 평균 IQ가 80입니다. 이걸 제가 확신하는 게된 이유가 뭐냐니까, 어저께였나요? 어제 EU 집행, EU 대통령이죠? EU도 대통령이 있어요? 대통령이 하는 말. EU 대통령. 여자죠? 대통령이라고 하는 게 맞는지 모르겠습니다만, 뭐 의장이라고 해야 될지, 대통령이라고 해야 될지. 하여튼, 이 사람이 하는 말이, 러시아에서 우리가 가스를 못 받는다. 자기들이 루블 결제를 안 하니까 못 받잖아요? 그러면 이제, 잘 됐다는 거죠? 그러니까 친환경 에너지, 그린 에너지 등으로 돌아갈 수 있을 그린 에너지. 에너지가 정책이 더 이제 탄력을 받게 되었으니까 이건 기쁜 일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는 정말 IQ가 80이 아니면 할수 없는 말입니다. 무슨 말이냐니까, 집에 쌀이 떨어졌다는 거예요. 돈이 없어서 쌀을 살 수가 없는 상황이 된 겁니다. 그죠? 근데 돈이 없어서 쌀을 살수 없는 상황이니까 이번 기회에 잘 됐다는 거죠. 다이어트를 할수 있게 됐다는 겁니다. 그걸 누가 하는 말이냐니까? EU 대통령이 하는 말이에요. 어제. 이거는 제가 보니까 이건 IQ 80이 맞아요. IQ 80이지 이거는 뭔가 깊은 뜻이 있는 게 아니었던 것 같은 것이 확실합니다. 자, 그리고 일본과 EU, 즉 영국, 미국 순으로 파국이 될 거라고 말씀을 드렸고, 러시아 경제 제재는 재발등 찍는 거에 불과하고 러시아 자체는 경제력이 아무런 손상이 없을 거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 유튜브에 들어가서 보시면은 이런 재밌는 게 있어요. 글로벌 GDP 카운트라고 해서 실시간으로 GDP를 보여주는 재밌는 사이트가 있습니다. 음악도 나오는데, 재밌는 사이트에 실시간으로 바뀌는 걸 보여줘요. 보시면은 일본이 39,902로 나와 있고, 그리고 한국은 35,461. 이제 일본과 한국의 이게 명목 GDP입니다. 명목 GDP는 실질 GDP하고 달라요. 어쨌거나 명목 GDP로도 한국과 일본의 차이가 불과 4,000달러밖에 안 납니다. 4,000달러도 안 나요. 3,700달러 정도밖에 차이가 안 나요. 그리고 실질 GDP는 이미 한국이 일본보다 10% 이상 앞섰습니다. 실질 GDP라고 하는 것은 실제 우리가 받는 월급으로 우리가 살수 있는 재화와 서비스의 양이 일본보다 12% 10%더 많단 말이에요. 자, 그리고 재밌는 것이 보면 러시아잖아요. 러시아가 지금 현재 1인당 GDP가 12,414로 찍혀 있습니다. 그리고 빨간색으로 표시되어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니까, 러시아 경제가 지금 상승하고 있단 말입니다. 왜 상승하고 있는지, 원래 러시아는 예상했던 것이 올해 말이 된다고 했을 때 올해 말에 11,000불로 예상했어요. 그런데 지금 이미 올해 중순에 12,000불을 넘어서 버렸습니다. 재밌죠? 자, 이런 상황이 됐어요.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말씀드리자면, 한국은 GD 정치적으로 굉장히 특별한 위상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그 이익을 우리가 누리지 못할 가능성이 크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지금 제가 보기에 그런 것 같아요. 제가 한국 언론을 보지 않아서 모르겠습니다만은, 해외 외신을 제가 참조를 좀한게 있어요. 왜냐니까, 요 데이터를 정리하느라고, 데이터를 하느라고 자료를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근데 국내 자료는 거의 본게 없습니다. 다 외국 자료를 보는데, 외국 자료에 보니까 미국은 한국을 쿼드, USA, 코리아, 쿼드 하면은, 이 쿼드에 미국은 한국을 안 넣기로 결정을 했다고 돼 있어요. 그죠? 왜 그랬느냐 하니까 일본이 반대했다는 거죠. 근데 이건 한국으로 봤을 때는 이거는 정말 천만다행한 일입니다. 한국이 쿼드에 들어서게 되면은 과거 사드 때보다도 아마 10배 이상의 경제적인 충격이 우리나라에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나라 최대 무역국이 중국이잖아요. 그런데 놀라운 보도가 있더라고.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 제가 누군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나라 현재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한국은 쿼드 들어가야 된다고 미국에게 요구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제가 몇 달 전에 한국은 지리 정치적인 특별한 위상이 있는데 이 위상을 못 누릴 거라고 예상을 했는데 어쩌면 이렇게 제 예상대로 그대로 굴러가는지 제가 봐도 정말 한심하기 짝이 없는 그런 얘기 상황이에요. 자, 어쨌거나 제가 지난 몇 달 동안 책을 하나 쓰느라고 꽤 많은 시간을 보냈습니다. 많은 시간과 그리고 상당히 재밌었더랬어요. 그리고 제가 책을 쓸 때는 그냥 쓴 것이 아니라 한 문장, 모든 문장과 모든 단어에 다 출처를 기록을 했습니다. 책이 상당히 두꺼워요. 상당히 두꺼운데도 불구하고 단 한 문장도 출처나 근거 없는 문장은 없습니다. 그렇게 글을 적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저도 모르게 이것저것 많은 데이터를 보게 되었고 그 데이터를 보다 보니까 이런 예상들을 하게 됐는데 어쨌거나 이런 예상을 하고 맞춘 사람은 제 생각이 아마 우리나라에 저와 제주도에 있는 두 제 말고 다른 개발자들 몇 명밖에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조금 살짝쿵 들어요. 자, 들어와서 사이트입니다. 사이트 들어와서 책 내용들은 여기 책 출간하는 시점은 뭐 교정 보고 어쩌고 하다 보면 시간이 꽤 갈 거예요. 그거는 제가 할 게 아니고 다른 사람들이 할 거고 책 내용은 여기 다 나와 있습니다. RTK 도시에서 목차들 쭉 나와 있죠. 요 내용들하고 BRI 플랜에서 쭉 나와 있는 이들이 다 책 내용들이에요. 책 내용들이고 이 책 내용의 요약본은 요 페이지입니다. 한국의 현재와 미래입니다. 와서 보시면 재미있을 수도 있을 겁니다. 재미있을 수도 있고 우리 개발자들한테 좀 안 어울리는 주제이기도 하고 그렇긴 하지만 뭐 한국 사람이 한국에 대해서 좀 알아두는 건 나쁠 것도 없죠.